지금 성장하는 지역에 제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이런 지역은 공부를 해 놔야 타이밍이 나에게 딱 뭔가 상황이 맞았을 때 바로바로 바로 내가 투자라든가 매수 매도하기 좀 편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새 3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뭐세정도 평, 이 천안도 얘기를 해 드렸는데 오늘 시간은 이제 평택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서울 수도권에 이 부동산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핫하게 좀 많이 떠오른 평택이니까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소액 투자 운영 전략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국 팔도에 어디든 아파트가 있습니다. 전국 팔도 어디든 이런 빌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아파트든 빌라든 전부 다 토지의 형태가 애초에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이었어요. 근데. 어떤 거는 아파트로 개발돼, 어떤 뜨는 이렇게 빌라로 개발이 됐는데, 어쨌든 현 시점에서 아파트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빌라도 많이 오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시청자님들한테 조언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백날 첫날 서울이라든가 아니면 광역시 아니면 교통이 이미 많이 좋아진 지역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액으로 투자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장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액을 가지고서 부담을 덜 우리가 가지고서 투자하시기 용이하다. 그러면서 어느새 평택에 있는 일부 아파트가 10억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지금도 분명히 기회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이 평택을 집어드리는 부분이니까 관심을 빡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평택은 어찌 보면 경기도에서 이제 최남단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좋은 얘기를 또 해드리면 이 오산과 동탄과 찰싹 붙어 있어서 교통 입지 여건이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건 뭐냐면 왜 성장지에서 우리가 소액으로 가능하냐. 아직, 읍, 면, 리인 곳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일부 지역은 구, 동으로 바뀝니다. 그럼 우리는 다 구로 바뀌고, 다 동으로 바뀌고, 그때 가서 싼거 하려면 큰일 나요. 근데 현 상태에서 아직도 이런 농촌 지역이 많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더불어서 평택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넓은 가운데에서 제일 중심을 보셔야 될건 어디냐?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우리는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 삼성이 투자한 이 고덕을 중심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주변에서 내 입맛에 맞는, 내 자산 가격에 맞는 게 뭘까를 찾아보시는 게 가장 최우선이란 말이에요. 북쪽도 좋고, 서쪽도 좋고, 남쪽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만 제가 강조드리는 건이 중심 힘, 대기업이 180조를 투자를 하는 여기에서 내가 이 주변을 돌아야지 갑자기 막딴데 가면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시청자님들. 그래서 이 중심이 어쨌든 현 상황에서 계속 커지고 있다. 그럼 다 커지기 전에 가야지 내게 기회가 있는 부분이고요. 더불어서 삼성이 들어오다 보니까 평택이 새로운 뭘 발표했습니까? 2030을 발표했어요. 2030년까지. 어떠 어떠한 지역들을 개발을 할 것입니다. 그럼 그 개발하는 곳들이 어디냐? 뭐, 진희도 있고, 송탄도 있고, 평택, 팽성, 안죽, 청북,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굳이 이런 지역들을 꺼내드리면서 평택 도시 재생이라든가 도시 개발에 대한 이슈를 2030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제가 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나온 게 아니라 이 중에서도 우리가 당장 1억에서 삼억으로 이 집중을 할수 있는 곳은 뭐냐.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삼성이 평택에 있는 고덕 쪽에 있는 논뚜렁, 밭뚜렁을, 산뚜렁을 사서 고용인원이 4만 명 이상이 늘어나고 180조가 투자가 되는 거여 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옆에 국가가, 어, 삼성 드론에 그러면서 뭘 집어넣습니까? 바로 고덕 신도시를 만들게 되죠. 근데 이 고덕이 어느새 미부장이 나다가 어느새 10억을 넘어 버렸어요. 와. 이거 너무 비싸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건 뭐냐. 월세. 고덕에 있는 삼성맨들이 질비한 이 안쪽에 있는 우리가 상가들을 했을 때 우리가 소액으로 1억에서 3억 가지고 정도 우리가 세를 받을 수 있는 현실이 지금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더불어서 왼쪽은 아파트가 10억이 되어버렸으니까 오른쪽은 구도심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서정동도 있고 이충동도 있어요. 그러면 이 서정동과 이충동 중에서 80년대, 8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80년대 지어진 저층 아파트가 있어요. 그럼 그런 물건들 같은 경우는 내가 1억에서 2억 정도로까지도 내가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90년대 초중반, 92년, 1996년 이런 물건들은 금액을 더 줄여서도 다가갈 수가 있다 보니까 이 고덕 신도시 수위에 맞춰서, 아, 여기가 올랐으니까 오른쪽도 오르겠구나. 그런 부분이 바로 고덕 신도시 삼성 개발을 통한 공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더불어서 이 평택은 어쨌든 이 평택 여기 애초에 요 주변에 시장이라든가 구도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들 보면 서울이나 수도권 주변에 한창 우리가 찾았던 게 뭐가 있어요? 아, 서울에 내가 시영 아파트 하나 있었으면, 어, 반포 주공 하나 있었으면, 이런 우리가 <laughs> 자책을 하고 아쉬워하는 걸 그만하라 이거야. 그러면 이 시형과 주공이 또 어디에 있냐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평택역 주변도 바로 오른쪽에 80년대부터 있는 이런 주공 물건들이 있어. 그럼 80년대이 세면서도 단지수도 꽤 되다 보니까, 어? 평택역 주변으로 지금 SK도 들어가, 효성, 해링턴도 들어가 다 개발을 하니까, 어? 역 바로 앞에서 입지가 상당히 좋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관심을 또 가져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 얘기해드리는 건 뭐냐? 전부 다 1억에서 3억 가지고 내가 충분히 가능하다라. 그래서 오늘도 직접적으로 조언을 드린 분이 너무나 감사해 하시면서 바로 막 달려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현 시점에서 포인트는 뭐냐? 부동산이 오른다 떨어진다? 막연한 기다림을 가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큰일 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또 뭐가 있냐? 반드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금, 1억에서 3억을 가지고 운영 전략을 지금 잘 짜셔야 됩니다. 무조건 100% 오르고 100%잘 되는 건 없어요, 시청자님들. 다만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이 좋아진다면 그런 지역은 상승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제가 이 지역 저 지역 다 분석 비교를 해서 성장 지역을 그냥 뽑아 드리는 게 아니라 공부를 무수히 많이 해서 뽑아 드리는 거예요. 직접도 가고 실무도 하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두 가지만 우리가 올해 안에 마무리를 짓자. 그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제가 분명히 조언드립니다. 부동산은 함부로 판 사람들이 다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지는 거지 함부로 매도하시면 큰일 나요. 우리 시청자님들 분명히 지금 9억에서 12억으로 비가세 혜택이 늘어나면서 반드시 매도를 하셔야 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럼 내가 매도를 했어. 그럼 반드시 또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또 찍으셔야지. 준비를 하고 매도하시는 건 좋지만 준비 없이 매도만 하시는 분들은 자산이 점점 점점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이런 제가 가진 기본 사상과 전략을 가지고서 평택이라고 하는 성장지는 지금 내가 사람은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아주 그냥 <laughs> 힘들어. 그러면 우리는 막연한 기다림을 할게 아니라 성장지를 통해서 아, 내 자산을 한번 불릴 수도 있는 거구나. 이게 바로 공부예요. 그래서 지금 공부를 같이 해놓으면 내가 타이밍이 딱 맞았을 때, 어, 점 찍기가 되게 편해. 그래서 결국은 지금 넓은 땅덩이를 봤을 때,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내가 서울에서 서울 하늘 아래 강남에 땅이 몇 평이 있냐, 송파구에 땅이 몇 평이 있냐, 강동구에 땅이 몇 평이 있냐 그 차이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성장하는 지역에 등기 이전이 돼 있다고 한다면 기대가 되는 거고 내가 없어. 없으면 기대할 것도 없는 거야. 왜? 아이, 난좀 부동산이 빠졌으면 좋겠단 말이야. 왜? 빠지면 난 사겠다 이거야. 근데 빠지면 사람이 또 무슨 마음 들어? 아, 더 빠지진 않을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인 막연한 기다림과 막연한 기다림은 저는 좀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소액으로서 운영하실 수 있는 우리 시청자님들 됐으면 좋겠고, 평택은 어쨌든 4만 명의 인구 고용, 삼성의 180조 투자, 그리고 공장이 120만 평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서, 아, 좀 미래가 좀 성장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드신다면, 평택 쪽에 관심 가지실 법하다 여기까지 제가 조언을 드릴 테니까, 우리 시청자님들이 현명한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